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달서구 시민 여러분, 권영진입니다. 대구 경북이 TK의 본산이고 중심이다 하는데 정치인들은 지금 변방이잖아요. 중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면은 우리 우습게 안 보죠. 재난지원금만큼은 선별적 지원이 안 맞다라는 걸 느꼈고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왜 뭐 이재명처럼 퍼주냐라고 얘기하는데 가짜 백신도 없었고 이런 한 푼 사기당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구 의료계에 백신을 구입하려는 노력은 정당했다. 이런 한 푼 사기당한 것도 없다. 대구를 위해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준 고마운 분들에게 전라는 거는 수백 번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 그건 나쁜 정치와는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러나 우리 정치가 요거도 먹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싸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 잘 섬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 한번 돼보겠습니다. 21대 총선 화제 후보를 만나보고 있는 파워인터뷰 합통 토크입니다. 오늘은 본선을 못지않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친 대구 달서병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받으시죠. 국민의힘 권영진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출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달서병 주민 여러분, 권영진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장으로서 일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뜻을 가지고 국민의힘 달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꼭 당선되어서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또 국민을 잘 섬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재선 대구시장을 지내셔서 대구시 전체를 보는 시야 굉장히 넓으실 텐데요. 달서병 발전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우선 제가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역점 사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서균형 발전의 새로운 대구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서대구 역사를 만들고 4차 순환도로를 완성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달서병 재선거 지역구에 시청청사를 옮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대구역과 그리고 역석경 개발 그리고 두류 신청사와 두류공원 이 두 가지 큰 축이 아마 서대구 성장의 새로운 발전의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당내 경선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직접 세우신 당사자신데요. 할 말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구 신청사는 제 전임 시장님 또 전전임 시장님 시절부터 새롭게 청사를 옮겨서 지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광범위하게 있었고 실제로 두 번이나 시도를 했다가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중단됐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좀 달리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의 법 절차에 따라서 대구시장이나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평가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경쟁은 치열했지만은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또 전국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의 모델로 그렇게 시청청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두루 신청사는 이제 가능하면 빨리 지어서 정말 새로운 신청사 시대를 통해서 동서균형 발전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구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빨리 청사를 완성해서 새로운 달서 신청사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께서는 다양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요. 어떤 정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우선은 제가 대구시장 8년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에 살 길이 없습니다. 지방만 어려워지냐 하면은 지금 점점 더 수도권은 과밀하고 비대해져서 문제이고 지방은 텅텅 비어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출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저출생의 원인이 지방 때문이냐?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은 전부 서울 수도권으로 데려가 놓고
지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머무르면서 일자리가 있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지방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이게 반드시 지방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열어가야 될 일이고 그거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없습니다. 대구시장 8년 했던 제가 절박한 지방사정을 알기 때문에 국회 가면은 개헌도 필요하면 하고 또 법제도도 개편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국가적 자원을 지방으로 재배분하는 이런 일들을 목소리 높여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아마 지역민들이 상당히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거는 지방민들이 정말 이거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정말 기회가 균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다. 네. 이렇게 지방민들이 힘을 모을 때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서 상당히 민감한 말씀하셨던데 보수 정치를 혁신해서 TK 정치 자존심을 보완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감하다기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늘 느끼시고 네. 또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진보 보수로 나라가 쫙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것도 갈라져 있는 것이면은 진보 좌파들의 선동이나 이것에 의해서 나라의 기본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보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 제대로 진보 좌파들과 논리적으로 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게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회 가면 그 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 대구 경북이 TK의 본산이고 중심이다 하는데 정치인들은 지금 변방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6선도 생기고 4선도 생기고 3선도 생겨 중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면은 우리 우습게 안 보죠. 그래서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대구 경북 정치인들 정말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어서 지역의 이익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미랄이 되라면 미랄이 되고 또 네가 감독 한번 해보라 그러면 감독하든지 네. 제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대구 경북도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19 상황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방역 총책임자로서. 저도 뭐 아픔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민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네. 그래도 잘 이겨주셔서 방역의 책임자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가져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습니다. 뭐 어땠습니까? 재난지원금 두 가지였죠. 사실은 제가 우리가 초유의 이 감염병 재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대구 경제는 마비되고 심지어는 동성로와 동대구역에 사람 한 사람 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마비되는 그 고통일 때 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고 제가 간절하게 얘기할 때 이 문재인 정부가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재난지역 선포해달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프레임 전쟁이 걸린 겁니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원인이 중국 못 막았던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신천지 책임, 대구 책임, 권영진 책임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음해와 이런 것 속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솔직히 말씀드리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두 차례 드렸는데요. 네. 두 번 다 여러 가지 죽어도 욕어도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우리 대구만은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중위소득
100%까지. 그러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인 가구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린다고 드렸는데, 첫 번째는 왜 나는 안 주냐. 아마 재난 시, 그래서 제가, 아, 재난 시기에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강하구나, 이걸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만큼은 선별적 지원이 안 맞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정말 고통에 시달렸던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9월 달에 한번, 그때는 1인당 10만 원씩 다 드렸습니다. 그거 만들려고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네, 그렇게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왜 뭐 이재명처럼 그렇게 막 퍼주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 우리 대구 시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리고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것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런 재난 시기가 돌아오면은 재난지원금만큼은 정말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지원으로 정부나 그리고 지방정부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2021년 5월이었습니까? 뭐 백신 대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대구시가 중앙정부를 우회해서 백신을 구하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해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코로나 잘 방어해서 뭐 대한민국 방역이 그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사회적 거리두기는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이 고통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백신이나 치료제 방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신 구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속을 위해서, 아시겠지만 4월, 5월 달에는 백신 노타가 백신이 없어서 중단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대구 의료계에서 메디시티 협의회가 지금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백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독일에서 백신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와서 그걸 중앙정부에 토스를 해줬습니다. 네. 아, 우리 지방정부는 백신을 도입할 수가 없으니 중앙정부에 토스를 해줬는데 이게 미리 좀 새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도 못하는 일을 대구 너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가짜 백신 사기 사건에 대한, 네, 프레임을 만들어서 퍼뜨리니까 뭐 속절 없이 가짜 백신 사기 사건으로 비화된 건데요. 가짜 백신도 없었고 이런 한 푼 사기당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그때 대구 의료계가 그렇게 백신 없을 때 구하려고 애썼고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했던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뭐 워낙 그렇게 이 여론으로 몰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 의료계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절차적인 문제에 섬세하지 못했던 것은 사과하기는 했지만은 저는 지금도 우리 대구 의료계에 백신을 구입하려는 노력은 정당했다, 이런 한 푼 사기당한 것 없다, 자신 있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 때 후보께서 큰절을 많이 하고 다니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했을 때, 돌아가실 때, 네, 제가 두류 정수장에서 해단식 할 때 가서 제가 큰절 했습니다. 네. 했고 또 우리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위로하고 할 때 제가 가서 큰절 했습니다. 네. 뭐 큰절 하는 거는 대구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대구를 위해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준 고마운 분들에게 전하는 거는 수백 번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임 때 민주당 출신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하셨지 않습니까? 당시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그것도 제가 특히 우리 당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보수 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너는 뭐 자유한국당으로 네 시장 뽑아줬더니 왜 민주당 사람 데려와서 부시장 시키냐. 심지어는 그 사람 대구시장 만들어주려고 네가 지금 공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와 비난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로 놓고 보면은 코로나는 터졌죠. 우리 대구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방역을 할 수 없고 대구 시민들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마침 또 그때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대구에서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재인 정권이 장 차관들이 저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와 시민들은 지켜야 되겠고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홍일학 재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그때는 여당이었는데 1급 대구 부시장으로 오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다섯 번이나 오고 초리를 해서 모시고 온 겁니다. 온 거고 또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비대위원장 하던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도 상의했고 우리 지역에 다선 중진 의원들 세 분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K 동의해서 제가 홍일학 부시장 정말 오고 초래해서 모시고 와서 부시장으로 한 1년 일했습니다. 뭐 그분이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 대구에 몫으로 와야 될 거 안 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뭐 우리 당 지지층들에게 좀 섭섭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대구 시민들, 대구를 위한 시장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만약에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협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구와 대구 시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사실은 저 도와주고 부시장 하려고 줄 서 있었는데 그 저를 위해서 쓰는 거 그 못해서 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저 개인을 위해서 부시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옳다고 그때 판단했습니다. 네, 대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연장된 질문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여야가 제발 그만 좀 싸우고 일 좀 하라, 협치하라 그 말씀하는데 혹시 국회 들어가시면 어떻게 정치를 이끌고 나갈 계획이십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죠. 네. 저는 정말 싸울 때 제대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에는 좋은 정치도 있고 나쁜 정치도 있고 또 국민들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치도 있습니다. 그 나쁜 정치와는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러나 우리 정치가 요거도 먹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싸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 당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정치 바꿔야 됩니다.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일할 때 일할 줄 아는 그런 정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8대 국회의원 하고 또 8년간 대구시장 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그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병 주민 여러분,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덕분에 경선 통과 국민의힘 공천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선 남아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의원 당선돼서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 잘 섬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뼈빠지게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 한번 돼보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